시장의 뜨거운 이슈들 하나하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가 14일자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는데요. 앞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상장 폐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. 상장 폐지 전에 정리 매매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의 소액 주주 지분율은 3.91%인데요.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소액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사실상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는 최대 주주 변경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초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를 최대 주주로 맡은 바 있는데요. 덴티스트리는 이후 1월과 4월에 두 번에 걸친 공개 매수로 지분율을 96.1%대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결국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갖춘 건데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 있습니다. 카카오페이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62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% 가깝게 커진 건데요. 카카오페이는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결제 서비스 매출 확대로 지급 수수료가 늘어난 게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2분기 영업비용은 1년 전보다 10% 증가해서 161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다만 해외 결제와 오프라인 결제 등 결제 부분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1048억 원으로 약 11% 넘게 증가했는데요. 해외 결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% 이상 늘어나 결제 서비스 내 매출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첫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앞으로 여행 소비 증가와 해외 결제처 확대 등으로 해외 결제 매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넥센 타이어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넥센 타이어는 연결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371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흑자로 드디어 전환이 됐습니다. 매출액은 6,915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5% 가깝게 증가했는데요. 영업이익률은 5.4%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.9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넥센 타이어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에서 신차용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서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그중에서도 체코의 성장세가 가장 돋보였는데요. 올해 2분기 체코 매출은 2,758억 원으로 집계돼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1% 넘게 증가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핫한 종목 공시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T로보틱스가 공시를 내놓았습니다. T로보틱스는 해외 종속 회사인 미국 법인이 지난달 30일 미국 고객사와 363만 달러, 우리 돈으로 46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 관련 설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공급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인데요. 또 T로보틱스는 국내 생산 시설도 수주 상황을 고려해서 2025년까지 현재 시설을 두 배로 확충한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. 자금도 확보됐다라고 밝혔는데요.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